저기가 2AP. 2AP 조합이네. 2AP 조합에 탑 텔 카시다. 탑 텔 주의하자. 카시오페아.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탑 텔 주의해야 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동 이즈리얼. 이즈리얼? 60세컨드 하는 거 봤을 땐 영어 절대 노노. 뭐 영어로 합니까? 아니, 트위치 하게 돼도 영어는 안 해. 영어를 해.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안 하는 거야. 생선까지 30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닭다리야. 뭐죠? 베이득이죠? 이거나 먹어. 스레시 노플이야. 스레시 너무 팩이 넘치는데? 스레시 노플. 여기 와드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너 따윈 필요 없어! 조심 조심.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구닥다리야.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남길 시간 없어. 아우. 난 그 녀석들이 정말 싫어. 룰루랑 간만에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가자. 이신은 대충 랭가니까. 스레시가 노플인 걸 잘 이용해야 돼요. 상대는 우르곳이야. 우르곳. 우르곳 상당히 셉니다. 네, CS 룰루야. 안 통해. 조심 조심. 이래 깨물 수도 있어. 항상 생각. 이래 깨긴 생각해야 당장. 바로 앞비전 때려가지고 딜교환 해줍니다. 쓰레시가 놀라가지고 사용성공 바로 뺐죠. 상승공 빼주고 룰루 들견 좋아.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쓰레시가 2렙 되면 사용성공 되면 거의 죽어요. 2렙 때 조심해야 돼. 상대방 쓰레시가 2렙 때 가장 위험해. 저렇게 스킬을 좋고 패한테 맡깁니다. 그냥 아, 깔끔한 팀 플레이. 굿. 에구. 우리 편을 믿어야지. 누굴 믿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킬 양보해 줍니다. 특히 멀리 추자 왔는데 추장비 줘야지. 추장비 주고. 뭐 솔킬 달라다. 추장비 줘야지. 출장비 줘야죠. 양보했어. 여는 출동. 핑크 하나 사줍니다. 깔끔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출장비 챙겨 놀아 투패야. 무럭무럭 커야지. 근데 카시오페아도 팀 플래시가 텔포 있었는데 위험했어. 카시가 날라왔으면 또 빡셀 뻔했습니다. 웨이브 좋다. 웨이브 좋아. 임시병까지 싹 좋고요.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웨이브를 너무 땡기면 안 돼요. 너무 땡기면은 갱킹 왔을 때 호응이 안 돼.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 돼요. 너무 땡기면은 그냥 호응이 아예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밀어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줘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플래시 남기하지 말고. 이렐리아 텔 없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렐리아 텔 안 탄 거면서는 뭘 하든 죽는 각이었어. 그냥 죽어줍니다. 그냥 죽어줘. 전멸서도 죽어요. 전멸서도.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스펠 아끼고 죽는 게 게이드깁니다. 무조건 죽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죽어줍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다음에 이렐리아 텔 도는 순간 역전이 되는 거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요총 찍어서 핑 찍어서 말한 거겠지.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도 아까 텔로 이득 받기 때문에 상대편도 텔로 한번 이득 보는 거죠. 핑화를 깔아주고. 미니언 정리만 좀만 더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웨이브가 상당히 좋아졌어. 잘해줍니다. 연운이기 때문에 후반 도모해야 돼. 우르곳이랑 1대1 맞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기 때문에. 쓰레시가 로밍을 잘 가네. 미드로 저기 이사 아마 듀오라 미드 로밍 쩔 거야. 조심해. 아이고 헤팅 치다가 이사 딱 봐도 듀오죠.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군. 아이씨 쎄싸 급당. 로밍력은 룰루보다 쓰레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룰루빙 비전화살만 맞춰서 포킹 준비하세요. 포킹 라인이 약간 땡겨집니다. 아, 밀려집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아이고 CS.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야무지게 먹어주고 CS. 절대 앞비전 땡기면 안 됩니다. 앞비전 땡기면 순간 위험합니다. 앞비전 이때 땡겨줘가지고 괴롭혀줍니다. 또 딜 따주죠. 야 텔포터 뭐야. 양보 또 해줘야 되나? 처치했습니다. 양보해줄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알지? 야, 추장비도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내가 추장비 일부러 주려고 했어요. 야 특패근이 너무 대놓고 오는데? 그러니까 1대1 킬각이었는데. 그지? 낭비할 시간 없어. 추장비 못 줘서 미안. 추장비 한번 땡겨줘야 되는 저런 거. 그죠? 3킬 이즈리얼. 야 룰루 상당히 좋아요. 룰루가 끌리면 내가 바로 뒤에서 호응 사격 들어가죠. 서포터가 원래 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았어. 원딜이 프리딜을 하기 때문에 서포터가 끌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룰루 말고 다른 거면 좀 안 되지. 잔나나 소나 같은 거면 먼저 끌리면 안 됩니다. 룰루기 때문에 먼저 끌려도 되는 거예요. 쓰레시 미친 듯이 이득 갈 거다. 오케이 우리 편 역갱 알고 있죠. 주변 풍경을 잘 처치했습니다. 탑 좋고요. 우르곳이랑 1대1 지금은 이깁니다. 지금은 이겨요. 5대6이기 때문에. 거리 안 받아. 지금 맞짱 좀 죽여. 궁 맞으면 죽어요. 궁 맞으면. 조심하라고. 저 뚱땡이한테 궁 맞으면 죽습니다. 저는 궁 안 맞으면 근데 이겨요. 미스. 오케이 풀 뺐다. 이득 형 안돼. 안되는데 이거 너무 오반데.
너무 오바였어. 무조건 손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투페이 희생으로 있긴 잡았는데 울곳을 너무 조금 오바했어. 공만 맞았어도 잡긴 했는데. 가비 투페이 형 너무 본만 오는 것 같아. 탑도 좀 가줘. 너무 바텀만 온다. 테리랑 플래시 테리랑 궁극기 이용해서 바텀만 와. 나쁘지 않긴 했는데. 집에 가자. 나쁘지 않긴 했어. 사킬. 내가 사킬이다. 아 이거 템 템이 애매한데 그냥 신발 먼저 갑니다. 남길 시간 없어. 이거 마나 포션을 좀 딜교해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 투페가 너무 출장비 너무 바란다. 너무 비싸요 아저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이거 용각인데 아닌가? 용 체크해봅니다. 용이다. 아, 냄새 나긴 했어. 냄새 나기 스멜 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용 나갔어. 용 나감. 아 채팅 치다가 CS 용이 일단 나갔어. 조심해야 됩니다. 근처에 매복 중일 거야. 봐봐 이렇게 매복 중이야. 나 느낌 막 살아있죠.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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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냄새 알고 익었는데 이건 대놓고 죽어야 돼. 알아도 이건 대놓고 죽어야 됩니다. 냄새 내가 하나 잘 봤거든. 근데 우리 편이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냥 스펠 안 아끼고 죽습니다. 스펠 아끼고 죽습니다. 4명이기 때문에 뭔 스펠을 써도 죽어요. 이거는 뭘 어떤 걸 써도 죽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뭘 어떻게 하든 100% 죽습니다. 5인 갱이기 때문에 이건 양심상 죽어줘야 되고 안 죽으면 또 이게 실례입니다. 양심 선언상 죽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지. 다섯 명이나 노동력을 했는데 줘야지. 노동력을 쓰면 내가 풀 써도 무조건 저기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플래시를 무조건 쓰고 따라와. 알잖아 그건. 다섯 명 중에 무조건 플래시를 쓰고 저를 죽이러 옵니다. 안전하게 죽습니다. 한 다음 한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냥 죽어줘야 됩니다. 이건 땅굴 지어주고. 내가 직접 왔을 때가 왔고. 바텀이 핫플레이스야. 뭐 계속 와. 하면 할 수가 없네. 또 있는 거 아니야? 우르고 숨어 있어가지고 궁 쓰면 나 죽는데. 어, 뚱뚱이 걸어온다. 오케이. 공속이 왜 이렇게 빠르죠? 모랑인가? 아닌데 공속이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 기분 탓인가요? 공속이 엄청 빠른 것 같은데. 0.77. 내가 더 빠르긴 한데 무지리 빨라 보이냐? 안녕.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이제 강박관념 걸리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은 좋지 않아.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오케이 랭가 스마이트 좋아. 내가 잡아주긴 했는데 킬은 나눠서 받는 게 좋아요. 킬을 나눠서. 그리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임마.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내 느낌 알겠어 이제? 내가 그 느낌이었어 우르고사.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딱 그 느낌이었어. 뭘 해도 죽는 그 절망감. 그 느낌이지. 룰루 죽겠다. 살았다. 망치다 좀. 망치보다는 광희의 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팔고 루비 수정 갑니다. 여기 다이아2입니다. 다이아2. 젤리형 세일러문에서 누굴 제일 좋아함. 아 세일러문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 노래로 들려드리죠. 노래로.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분이 제일 개간지죠. 이 노래 턱시도 가면입니다. 턱시도 가면. 바로 턱시도 가면이지. 가장 개간지. 없어. 조심 조심. 본기가 다 툽니다. 적을 처치. 조심하라구. 시야 장 해주고. 룰루가 원래 해줘야 되는데 룰루가 CS를 먹고 내가 시야 장 하고 있어 이거. 직업이 바뀌었잖아. 내가 CS를 먹고 네가 시야 장을 해야 된다고. 직업이 바뀌었어. 에너지 샷. 불수원 샷. 집에 가자. 아 이거 CS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깝네. 상식이 많지. 가자. 어? CS 110대 74 CS 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납니다. 상대편 언딜이랑 물고지 CS 먹기가 좀 좋은 게 아니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상한 것들이 날라오냐? 무섭다. 조심하라고. 여기서 먹어줍니다. 양식. 딜 야무지게 꽂아줄게요. 딜량 프리딜 야무지게 넣습니다. 이즈리가 궁극기까지 이용해서. 아, 그만죠? 카시가 텔로면 뭐합니까? 카시오페아가. 카시가 텔을 쓰네. 카시가 텔 쓰면 그냥 죽어야죠. 탱킹, 탱커도 아니고. 아르 같은 게 오면 무서운데, 카시오페아가 와서 뭐합니까? 죽어야죠, 그냥. 이쪽이야! 어디 같은 데가. 앞 비전은 훌륭하게 쓰는 겁니다. 혹딜을 꽂을 때 비전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비전 데미지가 한 200 가까이 데미지가 뜹니다. 평타보다 세죠. 빠르게 써가지고 조져줍니다. 3일체 이 약간 안 돼. 3일체 궁 쓰고 파밍 한번 하고 3일체 먹어야죠. 궁은 미드에다 쓸게. 미드 제발. 오케이 좀 먹었다. 그러면은 하나 팔면은 딱 3일째 깔끔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그래. 트포는 가지고 와야 돼. 룰루가 설마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지? 미리 알려줬거든요. 룰루한테 Q 한번 쓰면 내 궁극기 한 방이 나와가지고 떠달라고 했어. 이상한 것도 온다. 안녕. 안 통해. 안 통해. 비전이 좀 깔끔하죠. 자, 제가 원딜로 프리딜은 진짜 예술적으로 넣었습니다. 뱅이랑 인풋이랑 듀오를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딜을 넣는 법을 알고 있어요. 원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자리 잡고 딜을 잘 못 넣어요. 딱 그 총이랑 비슷하면 총검술이랑 전착 한번 딱 하고 어깨에 딜을 야무지게 넣어줘야 돼요. 전착 한번 딱 하고 전착 딱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딜을 팍팍 넣어줘야 돼요.
무빙이야. 아름다운 무빙이 있어. 아름다운 무빙이야. 아름다운 무빙. 멀어 공평도 낭비할 시간 없어. 너무 오버했어. 어. 너무 오버했어 형도. 보작 좀 쓴가? 그리고 굶친 거야?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피티치다 사용성공 할 뻔했어.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무빙으로 피해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슬래시를 못 봤는데, 어, 그냥 내 몸이 반응해, 그냥 내 DNA가 반응해서 피해버립니다. 무빙으로. 내 DNA가 무빙인데. 응? 좋고, 응? 무빙? 제 세포가 반응을 해버려서 그냥 피해버리네요. 나왔다, 물어봐라. 정말 나죠. 아, 이렐리아, 왜 그래, 이렐리아? 딜 미칠 겁니다. 카시오페아 깜짝 놀랐을 거야. 킬각이었거든요, 킬각. 이 정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킬각 안 놓치죠. 킬각 안 놓쳐야죠. 바로 킬각이었는데, 아깝다. 평타하는데. 렉사이가 잘했어. 저 집. 사리삼, 제발. 형들 사려야 돼. 핑크 와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드 하나만 사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내 핑크 와드 여기 박혔기 때문이지. 원딜러도 핑크 와드 하나씩 꼭 챙겨야 됩니다. 혼자 뱀법에서 나와. 형들 너무 오버한다. 나 없다니까. 이쪽이야. 레드를 먹어줍니다. 더욱더 극강 카이팅 하기 위해서. 우리 편들 다 잘리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해. 여기 쓰면 죽겠지? 아, 다시 오네. 투패 잡으러. 투패 잡으러 오잖아. 잘리면 안 돼 친구들. 나 궁이 없어가지고 저 암살 못한다. 암살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하이틴 개쩔었는데 죽어? 아, 왜 이렇게 아깝냐 이게. 야, 왜 이렇게 아깝냐. 미친다. 야, 랭가야 왜 그래. 야야야, 이래 이래 이래. 내 트리플! 내 트리플! 내가 만들어냈는데. 하, 진짜 카이팅 예술이다 진짜 여러분들. 야, 카이팅 왜 이렇게 잘하냐? 끝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카이팅 진짜 쩐다 내가 생각해도. 이쪽이야. 뭘 미쳐?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미쳐? 바로 먹어줍니다. 바로 터널아 그냥 써. 들어가 없나? 스킬 다 써서 바로 먹어줍니다. 바로. 야, 미드 내거야. 손 치워. 그 손 치워. 미드 내거야. 손 치워라. 그 더러운 손 치워. 더러운 손 치워. 아씨.
직전에서는 안 보여주마. 다음 템. 다음 템. 인피가 좋은데 피바라기도 좋아요. 피바라기 갑니다. 피템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돼. 좋았어 랭가. 허드라까지 깔끔하죠. 이쪽 길로. 이즈리얼은 진짜 무라만 하나 뜨면 다른 챔피언이 됩니다. 제가 이즈를 좋아하죠. 딜도 잘 넣어요. 기존 이동이 말도 안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주변 항상 사려됩니다. 부시 안에는 항상 적들이 들어있다고 판단해야 돼. 특히 이런데 10층 팔고 있는데 W로 봐서 없습니다. 10층 팔고 뭔가 노리고 숨어있어 항상. 구토르는 레이저만 잘 보면 됩니다. 레이저 반피죠. 이유 없이 반피입니다.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반피요. 카슈페 바로 준비해야지. 또 맞는 거 상황 보고 켜주고. 이게 딜교환이죠. 죽기 직전에 빅토르 잡아줍니다. 죽기 직전에. 야, 우르고 궁 잘 썼다. 죽기 직전에 부숴줍니다. 야, 근데 이렐리아 너무 흥분하는데? 이니시 걸리잖아, 이렐리아. 딜 잘 넣었지? 딱 침착하게 그 상황에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빅토르 하나 따줍니다. 다음 템. 웬만하면 피바라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아씨, 모랑. 모랑은 좀 그런데, 모랑 갑니다. 간지 정점 모랑 한번 가주세요. 아니야. 차려. 돈이 약간 안 되는데. 모랑 가자. 아, 모르겠다. 모랑. 모랑으로 극강 카이팅 가겠습니다. 모랑. 모랑으로 쫙 빨아주면서, 무빙 하면서 카이팅 내려야지. 조심하라고. 아, 몰라. 저 액티브 최대 3개까지 돌려본 적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 돌려본 적 있어요, 액티브 때문에. 나머지 조금 아낍니다. 어차피 킬가 안 나오네. 아이고 형들 안돼. 지금 씁니다. 아 뭐라 터져라. 한번 켜줘야지. 터져라. 안 터져. 뭐죠 이건? 미쳤나요? 미쳤나요? 내 폭딜 너무 약봤는데요. 이즈리얼 폭딜 쩔죠. 나를 노려야지. 쓰레쓰 이렇게 깨줍니다. 이럴 줄 알았죠? 바로 깨줍니다. 돌려깎기 죽어도 돼요. 이제 2억제기 깼으면 죽어도 됩니다. 저는 죽음을 가가고 깬 거예요. 이 정도면 이득이야. 개이득이죠 진짜. 할 거 다 했어. 2억제기 깼죠. 이 정도면 운영상 엄청 앞서 나갑니다. 다음 바로 무조건 우리 거예요. 카이팅 더 해도 죽어. 좋아서 나쁘지 않아. 모랑만 나오면 된다. 모랑 다음에 벤시 하나 가야겠어. 벤시 하나 정도는 가야겠어.
수억지기 내가 깼죠. 이 정도면 할만해. 그 원래 억제기 안 깨고 빼려고 했는데 우르곧 궁을 맞은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제기 두 개라도 깨야겠다. 우르곧 궁 고민했어요. 여기서 위쪽에 솔직히 아 그냥 빼고 완전히 살아남을까. 근처에 가면 우르곧 궁 맞을 것 같았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가라 저거 뱀녀 잡아. 뱀녀 잡아. 술 담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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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다. 오케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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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 천천히 가면 끝나. 형들 천천히 천천히. 넌 내게 빠져 빠져. 넌 내게 미쳐. 너도 내게 미쳐. 너도 내게 미쳐. 와 줍니다. 맥라이 킬달의 눈이면 얼마 안됩니다. 우리 편아 아군 위치부터 봐야돼. 아군 위치부터 깔끔하게 레인가 살려주고요. 이게 끝났네요. 스킵 딜리드면 쌍둥이 들어가면은 바로 칼이 들어갑니다. 좋아.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이즈리얼. 딜 진짜 할 거 다 했다. 진짜 퍼펙트 했어요. 추천과 지켜지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